자체가 더 새롭고 좀 그래서 긴장도 많이 하고 떨리기도 하고. 사실 제가 첫 뮤지컬이기도 하고 첫 연기 도전이거든요. 더 열심히 해야겠다. 더 잘해야겠다. 약간 그런 감정이 되게 많이 온 것 같아요. 연습 때 녹음 때 뺨 때린 그 친구. 아, 잘 살았다고. 뮤지컬 첫 도전이면 진짜 너무 떨리겠네요. 진짜 준비했던 것만큼만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가장 큰 것 같아요. 글림버 베테랑이죠. 두 달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아쉬움을 남을 수 있지만 후회는 남기고 싶지 않다. 기도했구나, 우리 승수. 우와. 근데요, 저 네. 공연이 언택트로 시작을 했습니다. 어? 관객이 없어요? 관객이 없습니다. 아, 못 들어와요?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쨌든 3회를 저희가 언택트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지침에 따라서 이제 대면 공연을 할지 말지의 상황이었어요. 너무 멋있죠, 저희 분배우들. 네. 제복 핏들이 좋네요. 이쪽으로 자, 여기서 하세요, 이제. 오셨네. 자, 김문정 감독님의 갑 오브 갑, 이진아 연출가님이시죠. 포스터죠, 포스터. 사성장군. 오늘은 더욱더 즐거운 일막. 네. 네. 그 일막은 더욱더 감동적인 일막. 네, 그리고 시선이나 네. 오감 다 놓치시면 안 돼요. 네. 네. 그래서 다 열어놓으시고 다 보셔야 돼요, 어디에 있든지, 진짜로.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랑스럽습니다. 훨씬 많이 긴장되는 것 같아요. 늘 조감독으로서 일을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음악감독으로서의 새로운 경험이어가지고 노력을 더 많이 했고 자, 화이팅! 그래서 2분 전입니다. 벌써 2분 전입니다. 무대도 안 가시는 거예요, 이번엔? 아, 저는 이제 밖으로 송출되는 사운드가 궁금해서. 초연이니까. 그리고 음악하고 어떻게 그림이 잘 묻는지. 그 댓글들도 나오더라고요. 또 수정해줄 부분은 없을지, 고쳐야 될 부분은 없을지 궁금하더라고요. 아, 외국에서 진짜 많이 보는구나. 외국 댓글이 되게 많네요. 아, 진짜? Hello from USA. 와, 미국에서도 봐요. 와. 와. 아, 정말 너무너무 떨렸고, 그 뒤에 댓글들 보는데, 그 기다리신 팬들만큼이나 엄청나게 두근두근 되면서 봤습니다. 자, 일단 이게 대한민국 유엔 가입한 지 30주년 된 기념으로 네네. 하는 뮤지컬이에요. 그래서 화제도 많이 됐고, 더 네. 그래서 해외 팬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고 계신? 아이돌 출신의 네. 배우들도 많아서 저희가 아주 모르는 전 세계 글씨들이 막 다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그건 너무 좋아요. 생중계가 네. 되니까 전 세계에서 네네.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게.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걱정이 됐죠, 사실은. 네. 이게 클로즈업이 되고 공연은 이게 박수와 이 현장감으로 모아가야 되는데 네. 이게 어쨌든 또 기록에도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배우들이 더 긴장할까 봐 정말 더 떨리더라고요. 저도 저런 경우는 이거 실수하면 끝까지 그렇죠. 남는 거예요. 끝까지 남는 거예요. 네. 네.